내리쬐는 땡볕을 가려주는 건 모자 하나가 답니다. 이 볕을 받으며 일하는 이 농민은 양파를 캐고 있습니다. 양파 수확이 한창인 밭입니다. 어제 오후 바로 이곳에서 일하던 농민이 쓰러졌습니다. 어지러움과 손발 경련 증상을 보였습니다. 더위 먹었고 잠깐 병원 갔다 왔다 하던데 뭐 119 불렀다 하던데. 더위 아래서 오래 활동하면 오는 전형적인 온열 질환 증상입니다. 어제 40대 여성이 이곳 양파밭에서 쓰러진 시간이 오후 2시였습니다. 지금이 오후 2시인데요. 이곳 고령군 기온이 33도까지 올랐고 달궈진 땅의 온도는 5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부터 딱 일주일, 이 시기를 놓치면 애써 키운 양파가 타버립니다. 농민들이 땡볕에도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안 하면 바짝 말라가지고 장분 가치가 떨어져요. 뒤죽겠어요. 나도 좀 씻으면 좋겠어요. 지난 이틀 동안만 온열 질환자 36명이 추가돼 올해 들어 108명째입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 사망자는 32명.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올해는 야외에서 일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정말 더운 한낮엔 무조건 쉬면서 내 몸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